기국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차 9가지 기록, 들국화차 1가지 기록, 기국차 4가지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산림경제, 임원16지, 고사신서, 해동농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기국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들국화 한양 구기자 내한양 해서 기국차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들국화 한양 구기자 내한양 작설 5냥 참기 0.5근을 같이 곱게 갈아서 체에 쳐서 걸러낸다. 2. 약간의 소금과 적당량의 참기름을 넣고 한번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 기국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야생국화 한양 고기자 내향 여린천잎 5냥 검은깨 반근 이렇게 해서 채취구에서 내용은 구선 신은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야생국화 한양 국화차 국이자 4냥 여린천잎 5냥 검은깨 0.5근을 함께 넣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채진다. 2. 1위 가루 한 숟가락에 소금 약간 넣고 소유를 소유는 앞부분에서는 연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소유를 적당히 넣어 끓는 물에 희석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기국차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야생국화 한양 고기자 내향 어린천잎 5냥 참깨 0.5대를 같이 갈아 가루로 만든다. 2. 찻가루로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한번 끓는 찬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유지방 연유 이 소유를 양에 상관없이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 신은지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야생국화 한양 구기자 내향 어린천잎 5냥 참깨 0.5근을 함께 넣고 간다. 2. 1의 가루를 채 쪄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먹을 때는 기국가루 한 숟가락에 소금 조금과 유지방 소유를 양에 상관없이 한번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